만나본 적도 없는 의사가 진료 기록만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니 깜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된다면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담당 주치의보다 자문의의 소견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당사자가 자문의를 직접 만나 진찰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자문의, 저희는 이 둘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의료 자문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석 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 중에 자기 친인척이 있다 그러면 그 교수의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의료 자문을 맡겨도 되겠냐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보험업계에서 일했다는 그는 의료조사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 자문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일단 깎기 위해서 자문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자꾸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돈 지급할 수 없는 건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미리 이제 사전에 들어오고 이제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자문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자문 결과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정이라는 거는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까? 네. 혹시 수정될까? 네. 네. 아, 이것도? 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보험사는 어떻게든 자사의 유리한 소견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설득을 해요? 보지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의사한테는 안 주고요. 아, 이분은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안 주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회사 일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보험사는 보험금 액수가 클수록 집요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입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암진단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부분인데요. 금액이 이제 진단비하고 사망보험금이니까 꽤 크겠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아 이거 난감한데 좀 바꿀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보험 가입 전에 나타난 복통이 가입 후 진단받은 암과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자 보험사에선 급히 다른 의사를 찾아 다시 한번 의료 자문을 맡겼다고 합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의사 가입 전에 발병한 것으로 봐야 된다.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이거를 근거로 부진을 했겠군요. 네. 리스트가 각 보험사별로 다 있죠. 어디 대학에 어느 과 교수 누구 이게 리스트가 다 있고 휘신이 자기네들 입맛에 나오면은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그 자문이 가는 거고 세금 계산서 포함해서 일반 뭐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33만원 그리고 부부약정 사망권이라든지 사망권을 구명하는 거 이런 부분은 보통 60만원 뭐 보통 이렇게 뭐 포스트로 당연히 적어 드리면 거의 맞춰서 나옵니다. 뭐 거의 양난 경우는 10%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만을 할 이유가 없죠. 돈을 주는데 많이 주면 줄수록 자기가 좋은데 기다리고 있겠죠. 업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던 중 2018년 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의료 자문을 몰아줬다는 의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한 전문의. 그해에만 9개의 보험사로부터 1,815건의 자문을 의뢰받아 약 3억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전체 의사 평균 연봉의
2.2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그 교수님께서 한 1,800건을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팀에 얘기하거나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건수가 많아가지고 잘 이루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0여 건이면 한 달에 약 150건의 의료 자문을 한 셈입니다.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요, 교수님들은 본인이 병원 외 근무 시간을 짬을 내서 그리고 뭐 주말에도 본인 시간을 내서 하시는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 그냥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 다른 분보다는 좀 더 속도는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연간 1,800여 건인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아,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또 본인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계속 오시는 거는 온 거는 계속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 찾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본인이 안 본 거를 한 거는 뭐 전공을 시켰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이 병원의 또 다른 전문의는 같은 해 한 보험사로부터만 618건을 의뢰받아 1억 1,600여만 원의 가외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루트로도 좀 확인을 좀 했는데 교수님이신 걸로 좀 확인이 돼서 혹시 이게 사실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요? 저희 회전 때문에 나중에. 교수님 이게 자문 일을 하신 게 맞으신지요? 피디수첩은 22곳의 생명보험사와 14군데 손해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자문료로 약 787억 원을 썼습니다. 연평균 170억 원이 넘는 돈을 의료자문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지난해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한양대학교 병원. 하반기에만 총 3,739건의 소견서를 발급했습니다. 건당 자문료를 20만 원으로 일괄 추정해 봤을 때 자문의들이 챙긴 부수입은 하반기에만 7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때를 잡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증진되고 뭐 국적으로 비교받아라든가 뭐 그런 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뭐 하게 되면 내가 그거에 준해서 이제 다 자체 의료진한테 공지한다든가. 취재 중 만난 한 병원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교수님들 대부분은 월급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도 소홀해요. 왜냐면 대학 교수는 그래도 연구와 진료와 교육이잖아요. 알바거든요. 굉장히 금액이 커요. 교수님들이 이제 과외로 돈을 벌으니까 나도 좀 소개해줘, 나도 좀 소개해줘 해가지고 친한 교수님들 몇몇이 이렇게 보험에서 몇 번만 사실은 하고 몇 번이나 주의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이거 본인 개인 사유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 보험 가입자들이 그 매달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매달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의료 자문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좀 되게 모순된 상황입니다. 깜깜이 의료 자문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올해 10살의 수정이 얼마 전 집안에서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오빠가 여기로 샤워하러 들어온다고 들어갔는데 그 발가락이 조금 걸쳐져 있어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되게 아팠겠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로 발가락 접합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보험 설계사인 엄마는 아이 앞으로 세 개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세 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등을 바로 지급해준 한 보험사와 달리 두 회사에선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한 상해 수술비, 그리고 골절 진단비, 여기 골절 수술비. 전화를 해서 왜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는 입금이 안 되나요? 얘기를 했더니 절단은 골절로 볼 수 없다라고 두 회사가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관상에는 골절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코드는 S98 하나로 이제 이건 절단 코드고 골절 코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선생님 혹시 X가 뼈에도 손상이 있었나요? 네, 선생님 당연히 있었죠. 잘렸는데 들어갈. 이게 더 추가가 되고. 네네네. 사정을 얘기하자 주치의는 골절 코드를 포함해 다시 진단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번엔 골절 진단비는 들어왔지만 골절 수술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 다시 담당자랑 또 통화를 했죠. 아니 골절 수술비는 왜 안 들어오나요? 했더니 저희 딸이 받은 수술은 제접합술이라고 잘린 발가락을 다시 갖다 와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인데 그거는 골절 수술로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뼈가 분리됐었는데도 그 분리됐던 뼈를 다시 붙인 건데도요. 발가락을 접합시킨 게 분명한데도 담당자는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 뼈를 굳히기 위한 별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뼈만을 위한. 뼈만을 위한? 그 네, 단어는 약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요. 뼈만을 위해 수술해야 된다.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골절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네, 뭐 이런 골절이라는 직접적... 게 정의가 뼈의 연속성이 네. 상실된 경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꼭 부러지거나 그래서 금이 갔을 때도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접합 수술의 정의가 네. 잘라진 혈관, 네. 신경, 뼈 따위를 이어 붙임이라고 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뼈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회사 내에 메디컬 팀이라는 게 있대요. 간호사분이신데 자문을 구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죠.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골절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처방이나 진단 이런 거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느냐. 난 간호사의 자문을 인정 못한다. 보험사와 수차례 통화하고 깐깐하게 따진 끝에 해당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험 상품과 약관을 꿰뚫고 있는 보험 설계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보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보험회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이거를 일반인이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약관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무슨 이유로 나에게 부지급 처리를 할 건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제가 그걸 뭐 또 모를 때는 통화도 제가 대신 담당 설계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걸 했어요 청구를. 근데 선배님들이 너 그러다 코드 정지된다 영업 정지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무서워서 요즘에 생각이 많아요. 이거를 도와드려야 되나. 아 근데 내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타격이 큰데 아. 보험료를 많이 받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회사들의 수익은 많아집니다. 총체적으로 보험금이 얼마가 나갔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일 잘하는 직원, 저 사람은 일 못하는 직원, 무능한 직원, 뭐 진급도 누락이 되고 처지고. 내가 지급을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팀실적까지 망가지는 거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물적은 받아서 그걸 어떻게든 승무팀 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장기보험쪽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적게 줄 수 있는 사례 이미 사회적 강자 이런 사람들은 적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줄 수도 있는 사례 사회적 약자 한테는 더 가혹하게 어떤 형태로든 보험금을 적게 줄이고 노력을 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 그런데 이 보험료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깎는 데 쓰여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자문위를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의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와는 달리 도움이 가장 절박한 순간 보험회사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만난 적도 없어서 유령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의료 자문의들의 소견서로 인해 한순간에 보험 사기범으로 몰린 이도 있습니다. 주차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를 운영하던 박모 씨. 오랜 세월 몸담았던 건설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갑자기 닥친 사고 때문입니다. 4년 전 작업을 하다 곤돌라가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척추신경이 손상되면서 양쪽 발목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등 척추 여기 쪽에. 아, 곤돌라가 이쪽으로. 예, 예. 그러면서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꺾인 건가요? 예, 이렇게 그 볼트라든가 공구가 잔뜩 실려 갖고 키로수가 거의 300kg 가까이 돼요. 예. 그게 떨어져 갖고 무릎이 잘라져서 다리가 이쪽으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고. 예. 아무리 쓰려고 이렇게 해도 다리가 없는 거죠. 이 무릎에 이제 뼈 조각이 이제 튀어나가 갖고 그것까지 일리고 주소 갖고 세척해서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뒷굽을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죠. 아, 지금 그러니까 뒷굽을 못 깨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디비 손해보험에서는 허리와 무릎의 장애는 인정하면서도 발목 장애는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보험금을 깎기 위해서라고 박 씨는 생각합니다. 상해 80%를 넘어가면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의 생활보장금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은 제3의 병원에서 동시 감정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건 없이 따르자는 각서도 썼습니다. 이 또한 보험사가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동시 감정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빨리 지급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빨리 직업한다길래 그래도 동시감정도 하러 간 거죠. 네, 보험사도 그때 3명인가 4명 왔었고 우리는 저하고 이제 사정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서일이 갔었고 발목 신경이 마비 왔는지 안 왔는지 그 확인 다 하고 그렇게 검사까지 다 받았죠. 동시감정 결과는 주치의 진단과 동일했습니다. 양쪽 발목에 장애가 심하고 영구적인 장애라는 것. 이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를 보험 사기범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씨를 추적해 찍은 영상에 발목을 움직이는 장면이 찍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양손으로 뒷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었대요. 예. 그 이걸 이제 디팅을 하고 이제 이거 키를 열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 그쪽 보험사에서는 선생님이 예. 까치발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예. 손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찍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까치발 쓸 수가 있다. 이래가. 더욱 놀라웠던 건 자문의 소견서. 보험사 측에서 의뢰한 의료자문 소견서가 최소 2건 이상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전부 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서류가 있으니까 아주 황당했었죠. 이거는 제가 검사를 받은 기록도 없고 같이 간 기록도 없다고 그 신경외과 외에는 검사 받으러 간 적이 없다고 이 장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 심한 장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졌더라고요. 자문의 중 한 명은 당시 삼성서울병원 소속 전문의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려 담당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진료 끝나셨나요? 네. 법원에서는 어떤 거를 뭐 인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의견도 있고 저 그분의 의견도 있는 거죠. 다른 병원에 가서 교수님의 진료 기록과 그거를 보고서 다른 판단을 내려도 그거는 그분의 판단이지 그분의 판단이지. 또 다른 자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한 전문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셨던 저기 소견을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범으로 이분을 갖다 고소를 했어요. 네. 네. 이제 이거 도려 서류 자문이라서 이거 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네.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소견일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사전 질의 그런 형식이죠.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리라고는 예상 안 하는 거죠. 또 법적 근거 자료로는 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예비 자료 네. 정도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현재 직접 안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죠.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보험 사기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보험사는 얼마 뒤 다시 박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데도 자다가 한 시간 있다 깨고 엄청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다친 마음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전에 있었던 게 다 떠올라져요. 차들이 잘 찍었는가, 사람이 날 찍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올여름 박 씨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보험사는 그제서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지 4년 만입니다.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동시감정 결과도 무시한 채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걸었던 보험사. 이유를 묻는 PD수첩의 질문에 DB손해보험은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한 일이며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의료 자문의 부작용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대비 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시에 그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의뢰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자문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업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명하지 않은 의료 자문 제도와 보험사의 악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서 쓴 돈이 500억이 넘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건 그 비용이 다시 다른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내 돈으로 나의 소송을 맞는 이런 그 비극, 이런 황당한 현실. 산 넘고 물 건너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기대 이하. 그래서 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의료 자문이 실명 공개와 같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입법도 쉽진 않습니다. 보험 소비자들의 권한을 좀 강화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실제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연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협회라든지 이쪽에서 사실 움직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때로는 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대 국회 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입법시켰던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조차도 보험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한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를 마치고 삼성화재 사외이사가 됐습니다.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손해보험협회 회장입니다. 퇴직 후 보험회사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인사들도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과 소송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도
거대 보험사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삭감됐던 김정환 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대기업을 상대할 자신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는 보험회사 돈 안 받아요. 그냥 내가 내 몸, 내 몸으로 일하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일을 하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보험에 그것밖에 뭐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저럴 때는 몸도 썩고 다 좋았는데. 내가 나의 운이 다. 가족으로, 친구로.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는 보험사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원래 의료 자문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보험 사기와 과다 청구를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뒷전이고 일부에서는 이게 도리어 힘이 약한 개인들의 보험금을 깎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제 보험사별로 의료 자문 실태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자문의 선정 방법도 공신력 있는 전문의학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이었던 금융감독원. 지금 바로 제도 정비에 나서서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번 방송에 소개된 보험사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보험금 지급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긴 안목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보도손과 더 심각한 아동성애 같은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다. 누군가의 이웃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일한 거 없어요. 옛날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모르지만 죽이고 싶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내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살아봐야 돼.